서로 서로 이행한 것이 원인을 잃어버리거든. 원인을 잃어버리니까 그걸 돌려주는 관계로 바뀌게 되는데 이 부당이득을 누가 먼저 하는 게 맞을까? 이게 순서가 없겠죠. 순서가 없으니까 동시에 주고받게 하는 게 공평하더라. 어, 공평하게 되니까 동시행 관계를 우리 판례가 이를 인정해 주게 이래 되고 세줄 내놓으시면 네번네줄 내놓으시면 매매 계약이 취소됐을 때 당사자 상방의 원상회복의무도 동시행 관계입니다. 동시행 관계로. 안정이 이르되게 되고 그 밑에 계약이 해제되면요.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도 함께 동시행관계를 인정, 어, 동시행 인정하게 됩니다. 어, 해제는 그 원상회복은 동시행하라고 조문에서 인정합니다. 조문에서 원, 원상회복은 조문에서 동시행관계를 인정하는데 우리 판례는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도 어, 계약 해지에서 나오는 손해배상 효과로서 손해배상도 포함해서 동시한 관계를 인정해주겠다. 명문에서는 원상회복만 동시한 관계 에 있다라고 돼 있지만 어, 해석상 이걸 손해배상까지 확대해주겠다는 게 아, 판례 입장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어,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됐을 때요 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중 연차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해서 표시할까요? 명도시를 표시하세요. 명도시, 명도시까지 생. 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이래 동시에 관계 있게 이래 된다는 것이 어~ 판례 입장이 되게 됩니다 보세요 임대차에서 임대차가 끝나면 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해줘야 돼요. 목적물을 이래 반환해야 되는데,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관계,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관계인데, 근데 이게 전액이 아니네요. 그죠? 전액이 아니고,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동시에 관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 보증금은 우리 임대차에서 담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담보 기능.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받아두는 이유는, 임차인들이 혹시나 채무 불량한 거, 아니면 목적물을 파손한 것을 여기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받아둔 돈이 보증금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 인도할 때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빼고 보증금에서 자동공제, 자동공제하고 나머지를 거슬러 주면 됩니다. 나머지를 거슬러 주면 되니까 목적물 인도될 때까지 생긴 모든 채무, 명도시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를 뺀 나머지를 주는 채무가 이 동시행 관계로. 인정하게 이래 된다는 거거기까지 어, 기억하고. 그음에 오른쪽 각주로 가시면 오른쪽 페이지 각주. 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요 동시행 관계를 인정합니다. 주된 것뿐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거 이런 것들은 주된 것뿐 아닌데 주된 것뿐 아니라 할지라도. 아, 부가가 치세를까지 포함해서 매매대금 전체와 수익권인 전대계의무가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겠죠. 밑에,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나 수익자가 부담하는 신탁비용과 신탁보수 직업의무와 신탁종료시에요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도 이것도 동시행,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이되는 것으로. 마찰이가 아, 이래 되고요. 어, 부동산 밑에 부동산 매매 계약과 함께 이행 인수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매수인이 인수할 인수한 채무는 매매 대금 지급 채무에 가람한 것으로서 매수인이 어,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 채무 불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나 구상 채무는 인수 채무 변형으로서요. 매매 대금 지급 채무에 가람한 것의 변형이기 때문에 매수인의 손해배상 채무나 구상 채무와 어, 매도인의 수익권이 전등기무는

어, A가 이한테 어, 돈을 빌려주고 가한테 어, 이래 돈을 빌려주고 이 사람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어, 저당권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 부동산이 만약에 어, 3억짜리 부동산, 아, 3억짜리 이래 부동산이 돼 있을 때요. 이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얘가 살 때요, 살때 방법은. 매매대금을 3억을 다 주고 살수 있습니다. 3억을 일에 다 주고 살수 있고 매매대금을 3억을 다 제공하고 샀을 때는 그때는 얘가 어, 이걸 정리해서 말소시켜서 등기를 이전해주고 등기를 이전해주고 이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매매대금을 2억만 주고 2억만 주고 나머지 1억은 자기가 갚기로 약정하는 경우 자기가 갚기로 약정하는 경우로 어, 있게 되는데 이걸 어, 저당권을 어, 자기가 이행하는 그 대, 어, 대신 매매대금을 2억 만 주고 여기서 빼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이 부분만 매매대금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직접 각기로 약정하는 방법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걸 채무인수로 봐야 될까요? 면책적채무인수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행인수로 봐야 될지. 어, 이행 인수로 봐야 될지 어, 그게 첫 번째 논점이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일반적으로 이걸로 봐요. 이행 인수로 본다. 이행 인수로 이래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면책적 채무 인수가 얘네 둘의 합의로는 절대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면책적 채무 인수가 되려면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 둘의 합의만으로 할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이행 인수밖에 없게 이래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차이점 채무 인수됐을 때와 이행 인수됐을 때 차. 이 점은 채무자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채무자가 바뀌지 않고 이 사람은 이행인수일 때는 채권자한테는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예 매도인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채무자한테만 의무를 부담하고 여전히 이 채권의 채무자는 얘가 채무자 얘가 이래 채무자가 되는데 따라서 채권자는 변제를 얘한테 독촉하게 되거든 변제를 독촉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얘가 독촉을 받고 얘가 갚기로 했는데 안 갚읍니까 안 갚으니까 여전히 채무자는 갑이거든요 갑이 되니까 얘가 변제를 하게 된다고 얘가 이래 변제를 하게 돼서 이게 소멸됐다면 그러면 지금 이 부동산의 매매 대금. 3억인데 자기가 1억을 갚기로 해놓고 갚지 않는 바람에 얘가 대신 갚아 버렸거든. 대신 갚았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구상금으로서 1억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죠? 구상금이나 아니면 손해배상 성질로서 1억을 더 받아야 되고 얘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된다면 실질적으로 잔금 미지급된 상태하고 똑같이 볼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동시행 관계로 인정해야 된다. 동시행 관계로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게. 이팔레 이래 취지가 이래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인수인이 변제하지 않아서 채무자가 대신 변제했고 대신 변제해서 그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으로서 받아야 될 채무 자체가 소유권 이전득기의무와그 동시행 관계로 이래 처리되고 매매 대금의 변형으로 봐야 돼요. 매매 대금의 변형으로 이래 처리돼서 동시행 관계로 인정할 수 있게 이래 된다는 겁니다. 됐고그 253페이지 메뉴로 올라가시면요. 메뉴로 올라가셔서 아, 첫 번째 단락의 논점이 나오는데요. 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됐어요. 채권, 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우해서 낙찰자에 대한 수익권의 전득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때 낙찰자가 부담하는 수익권의 전득기 말소 의무는 채무자에 대한 것인 반면 낙찰자의 배당금 반환 청구권은 실제 배당금을 출령한 채권자에 대한 채권인 바 채권자가 낙찰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 채무와 낙찰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수익권의 전득기 말소 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의 배당금 받는 채무가 동시행 항변권이 부착된 채 채무자로부터 상계된 채무도 아니기 때문에요 위두 채무는 동시행 관계 에 있지 않게 이뤄된다는 겁니다. 갑이 어, 저당권자. 어, 저당권을 이렇 설정하고 있는데 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이 실행, 어, 저당권이 실행됐고 얘가 낙찰을 받게 된다, 낙찰자, 어, 낙찰자를 어, 받게 되는 어, 낙찰자가 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경매 절차가 무효로 되어버렸어요. 경매 절차가 무효로 돼서 낙찰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될때 이게 동시행관계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경락 받은 사람은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을 때 소유권이전득기를 원래 소유자한테 돌려. 줘야 됩니다. 원래 소유자는 채무자거든요. 채무자가 되니까 얘한테 소유권이 전 됐기를 반환을 해야 되고 얘가 배당금 납부한 거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배당금은 얘가 받아간 게 아니고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받아갔거든 채권자가 받아갔으니까 배당금 반환은 얘한테 돌려받게 됩니다 얘한테 돌려받는다 따라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요 그러니까 등기 주는 사람과 대금 받는 사람이 이래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행 관계 없다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게 이래 된다는 게 아, 팔 일정이 이래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첫째 줄, 어, 밑에 달락의 첫째 줄인데요. 주택임대차 법법 이래 3조 3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 등기, 거기까지 밑줄 하세요. 임차권 등기가 이래 되는데, 우리 임차권 등기 하는 이유 알죠? 보증금을 못 받으니까 임차인이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 되는 거죠. 등기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등기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때말소를 해줘야 되거든. 말소를 해줘야 되는 근데 이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가 동시행 관계에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되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무조건 이거부터 줘야 돼요. 이거부터. 보증금부터 먼저 주고 그 보증금이 제공되지 않으면 말소 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달랑 밑에서 둘째 줄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요. 먼저 이행되야 됩니다. 이게 변제되고 나서 말소 청구권이 발생. 변제되고 나서 말소 청구권이 이렇 발생하게 되고. 일종의 그 저당권 말소하고 변제가 동시에 관계 없는 구조 그 구조하고 동일한 구조로 변제부터 해야지 저당권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요 보증금 반환을 먼저 해야지 임차권 등기 말소 청구가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다음 밑에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에 관계 있지 않게 됩니다자 이런 것들 이래 풀세요. 어, 동시행 관계면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려면 동일한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든지 아니면 동일한 법률 요건으로부터 양 채무가 이래 발생해야 되는데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이 권리금 해수 방해를 했을 때 손해 배상하기로 하는 거 이거는 따로따로 생겨나는 거지. 동일한 쌍무 계약, 동일한 법률 요건이 아니에요. 동일한 법률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이 다르죠. 이거는 원인이 이래 다른 거기 때문에 이행상 결련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행상 결련 관계가 인정되지 않게 이래 되게 되는 거그 어, 취지로 이래 이해하시면 이래 되겠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어, 결연성은요 쌍무계약의 어,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게 아니고 채권 양도나요 채무 인수의 경우 또는 이행 불능으로 인한 어, 이행 불능으로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바뀐 경우에도 동일성이 유지되면요 동시행관계가 인정 어, 동시행관계가 인정이 이래 될수 있게 된다는 게 동시행관계가 인정된다는 게 이래 풀립니다. 각주 722. 각주 1회 722번인데 가방으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임차인의 채권자가 어, 얘가 그 임대인에 대해서 갖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전부 명령을 받습니다. 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하고 전부 명령을 받았을 때 나중에 임대차가 끝났을 때요. 임대차가 끝나면 전부 채권자가 보증금을 받으러 가거든. 보증금을 이래 받으러 가게 이래 되게 될때 그러면 얘가 보증금을 줘야 될까 먼저 줘야 될까 이 말이거든. 먼저 줘야 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목적물 반환대. 때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뺀 나머지를 거슬러 주는 거죠. 나머지를 이 거슬러 주는 게, 이래 그게 어 동시행 관계 에 있는 내용이 이래 되기 때문에 얘네 둘 간에만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 전부 명령을 받은 채권 양도 받은 얘도 똑같이 동시행 관계를 이래 거그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목중을 반환할 때까지 나는 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똑같이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거절할 수 있게 이래 되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채권 양도 받은 얘한테도 거절할 수 이렇게 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자 우린 내일 하겠지만 그러면 얘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목적물을 줘야 돼 목적물을 줘야 되는데 근데 얘가 만약에 목적물을 주지 않으면요 목적물을 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 받게 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도 얼마를 빼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목적물 인도될 때까지는 계속 거절해버리거든 거절해버리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때 할수 있는 방법이 직접 목적물 인도청원권을 갖지는 못하니까 채권 양도받은 사람이 임대인이 임차에 대해서 갖는 목적물 명도청구권을 대위에서 청구해야 돼요. 대위에서 청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은